자, 토론을 위한 자리가 옆에 준비되었는데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순서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연자와 패널을 다시 한번 모시고 좀 더 우리 세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패널 토의에서는 사전에 함께 논의한 서너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어서 객석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 함께 새롭게 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시죠. 동아대 의대에 계신 고형종 교수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그 옆에는 고려대 의대에서 오셨습니다. 박중진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연 수고해주신 정 교수님 네. 다시 한번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너지가 빠진 정용경입니다. 네. 에너지 많이 빠지셨습니다, 지금. 그 세 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교수님부터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까 전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고 이제 배우셨는데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질병과 이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파리를 사용해서요. 그런 떨어진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다시 올리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박 교수님도 하시는 일 잠깐 네. 저는 노화 현상에 관심이 있고요. 특히 이제 나이 들면 기억력 떨어지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나이 들면서 기억력 떨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정 교수님도 하시는 일 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네. 저는 서울대학 생명과학부의 실험실이 있고요.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은 우리 몸의 세포가 실제 에너지 수준 또는 영양분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는 게이지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들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각 패널분들의 연구 분야를 참고해서 여러분 질문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럼 사전에 저희가 정한 토의 주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강연이 좀 기존 강연하고 달리 화학적인 과정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들으시고도 궁금증이 좀 더 남아있을 것 같아서 짧게 점검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마련해봤는데요. 오늘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만약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넘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조금 만들어져서 너무 모자라면 어떤 일이 생길지가 좀 궁금해졌는데 이 질문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누가 먼저 대답을 좀. 예. 네, 네. 일단 이제 몸 전체로 보면 이제 에너지가 넘칠 때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많이 먹었을 때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이제 내장에서 이제 분해가 돼서 결국 우리 혈액 안에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췌장에서 그걸 인식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호르몬인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놓게 됩니다. 그럼 그게 우리 몸 전체에 지금 우리 몸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신호를 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포도당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몸 곳곳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우리가 못 먹어서 이제 굶게 되면 반대로 이제 당연히 이제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췌장에서 이제 다른 호르몬을 내중에 그 중에 하나가 글루카곤이란 호르몬이고요.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 몸 전체에 지금 우리가 굶고 있어서 에너지가 없다. 그러니까 저장한 걸 내놓아라.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신호가 가게 되죠. 제가 지금 고 교수님 말씀에 예. 한마디 대해보면 고 교수님은 개체 수준에서 에너지를 인지해서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포 수준에도 또 그런 유사한 게 있습니다. 실제 ATP를 많이 소모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 남는 건 이 인산기가 두 개가 다 떨어져서 AMP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AMP가 생기게 되면 세포에는 에너지가 없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AMP에서 활성화되는 신호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활성화되면 세포 보고 더 이상 에너지 쓰는 일을 하지 마라. DNA 합성도 하지 말고 단백질 만드는 것도 하지 말고 이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들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세포 수준에서 개체 수준에서 다 에너지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게끔 신호가 만들어지고 그 신호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 잘했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강연 중에 지방하고 단백질도 에너지 생성에 사용된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어차피 포도장도 에너지로 변환되는데 굉장히 화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단백질이나 지방도 그러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왜 주로 우리는 우리 몸은 포도당을 가지고 하필이면 에너지를 만들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화학적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가 좀 근본적으로 궁금한데요. 누가 한번 답변. 예. 네네. 그 일단 단백질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 동영상하고 지금 정종 교수님 강연에서 보듯이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네. 중요한 일들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 이제 다른 에너지원이 없을 때, 그러니까 너무 많이 굶었을 때만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웬만하면 단백질은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안 쓰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을 보면 이제 지방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단위 이제 같은 무게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가 훨씬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할 때는 이제 이게 아주 좋은 거죠. 네. 근데 에너지를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할 때는 지방이 결국 기름이고 우리 몸에서 구석구석 도는 건 혈액인데 이건 물이죠. 그러니까 물은 기름에 잘 안 네. 섞이기 네. 때문에 지방을 혈액으로 운반하려면 단백질로 포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에 녹게 한 다음에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 몸 전체로 퍼뜨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포도당 이제 물에도 잘 녹으니까 우리 몸 전체에 잘 퍼지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정정 교수님 강의 후반부에 봤듯이 산소가 없을 때도 그 젖산 발효나 그런 걸로 이제 ATP를 조금 만들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도당을 주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네네. 네. 지금 그 고영정 교수님이 화학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봐도 포도당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 네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뇌에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당이 중요하죠.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역시 강연 중에 잠깐 다뤄주시긴 했는데요, 정 교수님께서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은데 그 많은 세포들이 대부분 같은 방법으로 오늘 강연에서 배웠던 그 같은 방법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세포들이 네. 실제 그 세포에 따라서 앞에서 네, 말씀 네.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네, 있는데 네. 사용하는 방법이 실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적혈구 같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아예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적혈구 같은 경우에 포도당을 이용해서 해당 작용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세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방을 예를 들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이 만들어지면 그게 지방산이 보통 이 포도당하고 달리 이 탄소만 예를 들면 16개에서 22개 정도를 가지는 건데 그 경우는 해당 작용이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세포 따라서 그런 용도가 아, 좀 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세포 말고 암 세포는 에너지 만드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까요? 예. 네. 그 1950년대 이제 암 세포를 이제 몸 밖에서 배양하고 이제 그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네네. 어떤 게 발견됐냐면 산소도 충분하고 영양도 충분한데 그럼 정상 세포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랑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상하게 암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별로 안 쓰고요. 그냥 이제 세포질에서 해당 작용을 통해서 젖산 발효를 통해서만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요걸 발견한 생화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제 와버그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왜 암세포가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아까는 보셨듯이 이제 젖산 발효를 이제 완전히 호흡 과정을 거치면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이 탄소 하나짜리 그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져 버리죠. 젖산 발효를 하면 탄소 3개짜리 젖산이 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젖산 발효를 하면서 뭐 탄소 3개, 4개짜리 중간 산물이 남으니까 요거를 다시 이제 DNA나 단백질, 지방을 만드는 원료 물질로 쓰게 되면 세포의 숫자를 더 빨리 늘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에너지는 훨씬 비효율적으로 쓰는데 암 세포는 그걸 전혀 상관 안 해요.
갖고 있는 주인이 죽든 말든 자기만 많이 잘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용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양은 이제 뒤에 있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네네. 더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인식하는 이제 그 진단할 때 쓰는 기계로 PET-CT라는 게 있습니다. PET-CT라는 기계인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탄 이제 포도당을 환자한테 넣어주면 이게 이제 분해가 되는데 그걸 PET-CT라는 기계가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포도당이 훨씬 더 많이 분해되는 부분을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CT는 이제 엑스레이를 쬐가지고 우리 몸의 조직을 이제 단면을 잇는 건데 네. 그래서 CT의 영상하고 PET의 영상을 합치면 우리 몸 어느 조직에서 포도당이 많이 쓰이고 있는지 그걸 잡아내면 결국 어디에 종양이 생겼고 그게 어디로 번졌는지 그걸 찾아낼 수가 있죠. 그 아까 젖산 발효 얘기를 잠깐 해주셔가지고 궁금해졌는데 젖산 발효가 보통 근육 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가 어떻게 근육 운동에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좀 여기 남성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연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0m 달리기 같이 아주 빠른 운동을 할 때는 산소가 실제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포도당 또는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때 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젖산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육 운동이 그 반면에 이 유산소 운동 아주 길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육의 산소 공급이 이제 원활해지게 되면 실제 이 포도당 분해 과정이 1단계부터 4단계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ATP를 많이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 포도당을 또 지나가지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태워가지고 실제 그 근육에 필요한 ATP를 역시 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운동할 때 포도당이 먼저 쓰이고 포도당이 다 쓰인 다음에 지방이 타는 거네요. 네, 네. 그럼 지방을 되겠죠. 태울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운동을 해야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그걸 아마 어디 TV 같은 데서 아마 여러분 뭐 네네. 그런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네. 약 30분 정도. 30분은 뛰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 포도당을 먼저 사용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라고 포도당이 여러 쭉 줄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쪼개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젠 정말 지방이라는 게 지방이 훨씬 에너지 효율이 좋거든요. 지방을 쪼개가지고 실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다이어트가 목적이라 그러면 지방을 결국 태우는 게 목표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30분 이상 길게 그리고 가능하면 저강도로 운동을 하시면 지방 태우는 속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기억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그 운동 관련돼서 또 하나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 헬스장 가면은 트레이너분들이 보통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 닭가슴살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그럼 우리 몸의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그것도 제가 있는지? 연속으로 네. 답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아주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근육에 자극이 가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자극이 가거나 아니면 아주 심하게 근육 조직에 아주 미세한 손상이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을 회복하려고 근육 자체에서 성장인자를 예를 들면 내거나 다른 외부에서 성장인자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근육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 당연히 영양분도 쓰겠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아미노산은 그 세포가 성장하는데 성장하라고 하는 신호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 외에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 후에 약 30분 안에 성장 효과가 아주 클 때 닭가슴살, 다시 말해서 아미노산을 먹으면 근육을 키우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해졌습니다. 이제 30분 열심히 뛰고 조금 더 뛴 다음에 그 직후에 바로 닭가슴살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거. 힘들죠. 살도 빼고 근육 양은 키우고 근육도 키우고 네네. 그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몸짱 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다음 주제는 저희가 준비한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세포 내 여러 소기관 중에서 하나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단위인 ATP를 생성한다는 사실을 다들 이제 알게 되셨을 텐데요.
네, 정 교수님이 아까 강연 중에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름이 아직은 그 일반 대중들한테는 좀 어렵고 낯선 느낌인데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가 좀 제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강연 중에 은연 중에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우리 생물 쪽의 용어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 말에서 온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란 말하고 콘드리아라는 말이 합쳐져서 미토콘드리아가 된 건데요. 미토란 말은 실입니다. 실. 실처럼 이렇게 길게 가늘게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콘드리아라는 건 알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실제 우리가 세포 속의 현미경을 쳐다보면 이게 알갱이처럼 생긴 게 실 같은 걸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포마다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개수에 대해서 아까 적혈구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세포들도 좀 예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그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역시 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경우는 정말 수천 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그게 예를 들면 에너지를 대사를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세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아까 뭐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지금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구조는 아까 그 강의에서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적인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동적인 그러니까 구조라고. 굉장히 동적인 구조,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포가 대사가 많은 세포는 물론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많겠죠,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주변 상황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는 두 개로 여러 개로 쪼개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여러 개가 같이 하나로 붙기도 하고요.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세포 소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 역할, 그런 현상은 다른 소기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렇죠. 건가요? 네.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그 세포 내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가 만들어지는지 좀 궁금했는데 그 생명체는 왜 이 조그마한 미토콘드리아가 모여서 여러 개 모여서 이런 역할을 하도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했는지가 좀 궁금한데 누가 교수님 네네 예 그 아까 전에 이제 정종경 교수님 강의를 보면 이제 3단계와 4단계를 보면 전자 전달계가 있고 그다음에 ATP 합성하는 합성 효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막 사이에서 아까 전에 봤듯이 그 소이온 농도 차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자 전달계나 그런 것들이 커다란 세포막에 박혀 있다면 커다란 세포에서 이 차이를 다 만들어야 돼요.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이제 기관을 만들고 거기서 차이를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결국 전자가 흘러가다 보면 조금씩 주변으로 튀어나가서 도망을 갑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않게 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지만요. 그 튀어나간 전자들이 가만히 있는 산소 분자에 붙어버리면 그게 활성산소라는 게 되고요. 그럼 이 활성산소가 DNA나 단백질이나 지방에 둘러붙어서 그걸 망가뜨리고 그럼 그게 세포에 아주 커다란 일종의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뭐 세포막 같은 데 박혀서 활성산소들이 막 뿌려지면 세포에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보면 이제 세포를 보통 이제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 조직을 보면 그렇지 않고요. 그 극단적인 예가 이제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를 보면 이제 다음 신경세포나 그런 데로 신호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축삭돌기라거나 아주 긴 팔 같은 걸 뻗어내죠. 그다음에 그 끝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뿜어내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뿜어낼 때도 ATP가 대단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돌기를 통해서 그 신경 끝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ATP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참 유연하게 이제 필요한 곳에 이제 ATP를 만들어서 전할 수가 있죠. 네네 교수님. 뭐 또 한 가지 그 예를 들면은. 정자의 모양을 보시면요, 정자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네. 그 또 머리하고 꼬리 사이에 목이 있어요. 아, 정자도 목이 있습니까? 네, 정자도 목이 있습니다. 근데 정자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어디에 다 모여 있냐면 목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ATP를 만들어서 어디에 쓰냐면 정자의 그 꼬리의 운동성을 일으키는 데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세포 소기관으로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부분적인 곳에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교한 구조와 기능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강 때 오셨던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서울대 노정혜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토콘드리아 하면은 그때 들었던 세포공생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세포공생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세포공생설하고 미토콘드리아 연관성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세포공생설이라는 건 이제 네네. 막 세포가 생겨나면서 이제 아까 전에 봤듯이 그런 호흡을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지나가던 이제 호흡을 하는 세균을 자기가 잡아와서 속으로 네. 집어넣어서 이제 집어넣어서? 그 세균으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얻는 이제 그런 방법을 썼다는 가설이고요. 그래서 요거의 증거가 되는 게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자체적으로 또 DNA를 따로 갖고 있고 거기서 RNA를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식으로 딴살림을 좀 차리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DNA에 있는 유전자 배치나 그런 구조를 보면 이게 세균 거랑 대단히 비슷하고요. 아, 네네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겠지만 나중에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리보솜이라는 게 가서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데 네. 이 리보솜이 우리 몸을 이루는 핵이 있는 세포의 리보솜과 그다음 세균의 리보솜이 좀 구조가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리보솜이 오히려 세균 거랑 대단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아마 이 가설이 맞지 않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시 세포가 세균을 먹고 그 다음에 먹힌 세균하고 그 먹은 세포가 공생을 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반대 의견은 없을까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네, 네. 사실 저는 반대하시는 거죠.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주제가 물질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그런 큰 대주제 하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제목이 물질로 생명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생물학의 원래 그 생물학이라고 하는 과학의 그 본질인 건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슨 기원을 논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지금 그 내부 공생설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보면 아까 이제 그 리보솜의 사이즈가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박테리아의 리보솜의 네네. 그 무게 몸무게하고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라이보솜의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를 뭘 또 드냐면 항생제를 치면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를 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좀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요. 개하고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개하고 고양이가 체중이 똑같아. 그리고 이 개하고 고양이가 아프니까 항생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둘 다 나았어요. 그 둘 다 개인가요? 그러면 둘 다 개예요? 아니면 둘 다 고양이예요? 이런 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정말 이게 박테리아에서 온 미토콘드리아다 그러면 확실히 개 사진도 확 찍고 또 개 뭐 더 분석을 해가지고 와서 네네.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또 반론을 들으니까 이 팔랑귀라 가지고 또 이게 맞는 타당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정말 아는 게 없다는 누군가 생명과학자 어떤 분이셨죠? 이 강의에서 들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근데 강연 중에 또 궁금했던 게 모계 유전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정 교수님 강연 중에. 근데 그 또 그냥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양쪽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또 모계 유전을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어머니의 난자와 이제 네네. 아버지의 정자가 맞는 수정란으로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난자를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면 이제 마트에 가서 계란을 사시면 됩니다. 계란이 바로 닭의 난자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엄청나게 크죠. 물론 이제 사람의 남자는 훨씬 작지만 어쨌든 정자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난자가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자가 들어오면 이제 정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얼마 안 되는데 난자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난자가 그 정자에서 들어온 미토콘드리아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제 자가 포식이라고 이제 작년에 이제 노벨상 받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없애버려요. 싹 없애버리고 그냥 어머니 것만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정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좀 신기한 이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그 아버지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를 다 없애버리느냐 하는데 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론 정자로서 헤엄쳐 오면서 이게 이제 엔진으로 치면 엄청나게 혹사를 당한 엔진이니까 아마 많이 망가져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망가져서 나중에 어떤 사단을 내기 전에 미리 없애버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확실한 이제 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목의 유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고요. 이제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왜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미토콘드리아는 다 없애버릴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열돼 가지고 너무 이게 못 쓰게 됐으니까 없애버리는 걸까? 아니면 그 아버지에게서 온 미토콘드리아는 거기에 뭔가 아버지 표라는 무슨 표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자가 포식으로 이렇게 없애버리는 걸까? 여전히 그건 신비이고요. 그러다 여전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의 유전이라고 하지만 목의 유전이 아닌 종도 있고요. 또 목의 유전이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물론 비정상적인 경우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의 미토콘드리아가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인 현상은 목의 유전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신비한 현상이라. 이번엔 동의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뭐 말씀을 들어볼수록 미토콘드리아가 참 알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는 구속기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제도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제일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소식 적게 먹는 거 소식과 노화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일단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앞에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대강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노화 이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런 이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오랫동안 어떤 잘못된 것, 손상,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해를 주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렇게 노화가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몇 해 전에 그 노벨상 받은 주제인데 텔로미어라고 하는 염색체 맨 끝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니까 그럼으로써 노화가 된다. 이제 이런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평소에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는 속설이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 한번 앞에, 원숭인가요? 네, 원숭이 그림을 보시죠. 다 같은 연령입니다. 근데 얼굴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는 나이가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는 먹을 것을 제한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 있는 표정. 네, 표정도 보면 왜 나를 이렇게 차별하지? 왜 나한테, 막 이런 식으로 왜 나한테 보이죠. 이런 짓을. 왼쪽에 있는 원숭이는 같은 나이인데 마음껏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표정도 아주 행복해 보이죠. 근데 약간 그러나, 슬퍼 보이는. 네, 여러분 그 아래 사진, 몸통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원숭이는 털도 많이 빠져 있고요. 허리도 굽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는 털도 아직 많이 붙어 있고 허리도 반듯하고 같은 연령인데 그래서 식이 제한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수명도 더 길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 실험 결과고요. 이 원숭이뿐만 아니라 뭐 그 예쁜 꼬마 선충, 초파리, 생쥐 이런 데에서도 비슷한 그런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적게 먹으면 어쨌든 에너지를 적게 만드는 걸 텐데 적게 만들어지는데 왜 수명이 길어지는 걸까요? 네, 뭐 제가 이제 전공 하고 있는 연구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말씀을 말씀하시죠. 드리겠습니다. 왜 적게 먹는데 오래 살까? 아마도 적게 먹으면 이제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게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를 만드는 일, ATP를 만드는 일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다 보면 실수로 자꾸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에너지 그 파워 플랜트, 그러니까 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하면 우리가 전기를 얻어 쓰지만 그만큼 뭐 공해는 많이 나오듯이 아, 미세먼지 나오는군요. 네, 미세먼지 나오듯이 활성산소가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노화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는 적게 먹으면 에너지를 덜 만들게 되면 활성산소도 덜 만들게 되니까 그런 활성산소에 의한 어떤 그런 그 손해 뭐 그런 그 손실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오래 살겠다라는 게 한 가지 이론이고 또 하나는 ATP 자체를 덜 만들게 되니까 덜 만들므로써 우리 생체가 반응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그것이 바로 노화를 억제하는 방향이겠다. 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런데 저는 또 좀 다른 측면에서 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활성산소가 이제 노화에 중요한 건 사실인데 네네. 그 사람들이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단백질의 유전자를 한번 쥐에서 망가뜨려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빨리 늙는 건 맞는데 그럼 반대로 그 단백질을 많이 만들게 해서 몸에서 활성산소를 싹 없애봤어요. 그럼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늙는 원인 중에 하나는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ATP를 적게 만들어서 이제 대사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엔진을 할 때 이제 엑셀레이터를 살짝 밟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결국은 이렇게 뭔가 적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적게 먹고 그런 것도 일종의 몸 스트레스로서 이제 몸에 어떤 신호를 주냐면 지금 적게 먹고 있고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오래 살고 또 한 가지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자가포식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쓸모없는 부분을 분해해요. 그러다 보면 이미 좀 망가져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부분을 미리 제거해버리니까 또 오래 산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진짜 노화는 이게 딱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불꽃입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이제 에너지 대사가 노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면 노화가 억제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언제 얻게 됐냐면요. 여기 앞에 이제 여기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모델 동물이 있습니다. 벌레예요, 벌레. 벌레. 근데 이름이 어쨌든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예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예쁜데요. 이 예쁜 꼬마 선충이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아해요. 이렇게 기어다녀서 아마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정상적인 예쁜 꼬마 선충의 수명을 재보면 한 25일 정도 살아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돌연변이 꼬마 선충의 수명을 쟀더니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 200일 정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더 오래 사는 셈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약 1993년의 일인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노화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우리 자동차 오래 타면 다 낡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노화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유전자 하나가 달라지니까 수명이 저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 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유전적인 유전자 조절이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알게 된 게 이제 연구가 시작된 거고요. 이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찾아봤더니 그 앞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죠. 예. 이 유전자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여기 보면 꼬마 선충이 있고요. 초파리가 있고 생쥐가 있는데 이런 여러 종에서 찾아봤더니 이게 바로 인슐린과 관련된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경로를 억제하면 수명이 저렇게 길어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 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래 살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소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먹으면은 수명이 유전자를 하나 어떻게 한 것처럼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쪽을 연구하는 분들이 한
보통 먹는 것보다 20에서 30% 정도 줄여서, 그러니까 70에서 80% 정도 먹으면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이제 저울을 달아보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뭔가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한때 유행했는데 간헐적 단식이란 방법. 나야. 나를 잡아서 언제나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진들이 뭐 만들어낸 방법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하루는 마음껏 먹고요, 하루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껏 먹을 때 두 배를 못 먹어요. 한 1.5배 정도만 먹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한 0.75배 정도 먹으면서 이제 그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단식원에 표를 끊어서 들어가서 하면 식은 죽 먹기죠. 하루 단식원 아예 안 먹는 건데 하루는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일상생활로 나와가지고 8시 출근해서 일 다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데서는 못 하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야근도 해야죠, 회식도 해야죠.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적게 먹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적게 안 먹더라도 무슨 약을 먹으면 꼭 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아 우린 지금 적게 먹고 있다 그런 신호를 가짜로 보내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어요. 참.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룰은 그 법칙은 뭐냐면, 영양실조가 걸리지는 않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게 먹더라도 영양실조가 걸리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요새 이제 그 특히 젊은 분들 다이어트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영양실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20에서 30%만 지키시고 좀 그 이상은 드셔야 돼요. 제발 그 저희 사회적으로 그 영양실조 걸린 젊은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지금 계속 소식하고 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대 진시황 때부터 우리 인류가 이제 수명 연장이 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수명 연장의 꿈을 과학 기술로 실제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기술이 있을 제가 교수님?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네. 그 박중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특정한 유전자만 조작해도 우리가 실험 동물 수준에서 생명체의 그 수명을 길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는 그 어떤 단백질 기능이 뭐냐 그러면 결국 인슐린과 대사와 연관되는 신호 체계였어요. 그래서 실제 그 신호 체계를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이 라파마이신이라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이 어디서 발견됐냐 그러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남태평양의 이스트 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스태츄가 있는 섬에서요. 그래서 그 토양 처음엔 이게 이 항생제로 처음 사용이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약이 바로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를 막을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약을 생쥐에 먹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 먹이지 않은 약을 먹이지 않은 생쥐에 비해서 약을 먹이면 수명이 약 10%에서 한 20% 정도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 더해서 더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나이가 이미 들어가지고 늙은 생쥐에 이 라파마이신을 먹여도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나이가 이미 상당히 들었는데 그 이후에 약을 먹여도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는 걸 실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진시황이 찾던 그 약이네요. 그 약이 이런 약이 실제 될 수가 있겠죠. 오늘 가서 다들 약국 가서 라파마이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큰일 날 그 부작용이 혹시 있을까요, 교수님? 있겠죠, 아마? 그럼 부작용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이 약이 원래 어디에 쓰이냐면요, 이제 상품명은 시롤리모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거부 반응을 억제할 때 쓰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라파마이신이 어떻게 해서 그 면역 억제제 역할을 하느냐는 이제 한 지금부터 25년 전에 정정경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처음 밝히셨고요. 박사학위 논문님.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작용이 뭐냐면 얘가 인슐린 신호를 막기 때문에 잘못하면 당뇨병 증상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막 혈당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막 그
뭐 지방이 대사가 이상해진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드디어 그 뒤에 시롤리무스라는 그 라파마이신이 나온 다음에 뭐 에버롤리무스니 템시놀리무스니 이런 게 나왔는데 최근에 이 중에 에버롤리무스라는 약을 이제 원래 면역 억제제로 쓰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나이든 분들한테 투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면역 억제제인데 오히려 나이든 분의 면역 세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면역 세포가 잘 개수가 안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면역 기능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원래 했던 거랑 이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마음에 두실 게 뭐냐면 이게 면역 억제제고 특별할 때만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투여는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수명 연장되다면 이제 뭐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먹겠죠. 그러면 옛날에 적은 사람들한테 투여받을 때는 안 튀어나왔던 부작용이 그렇게 막 규모를 늘리다 보면 또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이라는 게 부작용이 있고 좋은 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저울로 달아봐서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좋은 작용이 더 이익이 크다 하면 이제 쓰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이 정도 이익으로 어렵다 하면 이제 안 쓰는 거죠. 그건 꼭 이제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오래 살려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약보다는 어쨌든 평소보다 한 2, 30% 정도 적게 드시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은 항상 그겁니다.